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살핍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11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지식과 지혜를 찾는데 그 지혜는 근심을 더하고 지식을 있어도 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혜를 더하고 지식을 더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그 지식에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 수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많이 골치 아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지 말고 지식이 있지 말라, 그게 아니라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살펴봐도 거기에 보니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 살펴보니까 그게 별것도 아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수고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죠. 이 수고하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 코피아노입니다. 코피아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피곤한 게 코피아노예요. 그러니까 코피가 쏟아지도록 그게 굉장히 힘드니까 이 코피아노인지 모르는데 코피아노예요. 피곤하다, 수고하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극도로 피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피곤함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면 독수리 날개 치고 피곤치 아니라 이렇게 하기 하는데, 그러다 뭐냐면 피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곤함을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피곤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슈퍼맨 같고 전천후같이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물 곁에 있는데 그 우물 곁에 피곤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쉬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피곤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피곤하기까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서 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피곤하게. 육체의 안일한 것,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그러한 분량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너무 많은 일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부르셨더라? 아니고 배고프셨더라, 줄이셨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뭐냐면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거 마귀가 옳거니 잘 됐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병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마귀가 시험하는데 배고프고 힘드니까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네 배고픈 거 빨리 면하라. 이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아주 짧은 영적인 이야기를 저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극도로 배고플 때, 내가 아주 극도로 배고플 때 사단이 와서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할 수 있고 그냥 이거 내가 돌병에서 떡덩이 만드는 것 정도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사단과 더불어서 결탁하는 그런 일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극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그래가지고 넘어지잖아요.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길가밭 돌짜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은 완전히 그냥 매일 사단하고 짝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뺏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왔는데 금방 세상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그건 환란과 핍박이 있으면 넘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입니다. 그것은 생활의 재리와 염려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좋은 밭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서 30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나는 이때 그때부터 뭐냐면 좋은 밭이 되었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 네 가지 밭 중에서 세 가지 밭을 건너왔기를 예수의 축복을 드립니다. 다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앙생이 앉아 계실 때는 이제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건강도 30배, 60배, 100배. 재정도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그 내가 믿은 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뭐냐면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요. 저는요, 그 계시록의 두 증인 같은 그런 증인이 아니고 그렇게 막 대단하고 막 엄청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부흥사고 축복의 종이에요. 축복의 종.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제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은 하나님 축복의 종이래요. 그래서 막 두 중인같이 쓰는 게 아니래요. 축복의 종.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했어요. 확 두 중인같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근데 진짜 뭐 우리는 뭐 하늘에 불은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의 불은 안 떨어지는데 성령의 불 엄청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더해지니까 불이 더 강해져요. 훨씬 더 강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좀 실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축복하니까. 예, 늘 축복하고 맨날 저주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똑바로 하면 다 죽는다. 맨날 그 얘기만 해봐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예, 건강하십시오. 예, 축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혜로우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이 형편하고 잘 되기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이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예, 선포함으로 인해서 저도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도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떡이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근시가 염려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지 말라. 도리어 매년 맡기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것을 인정해요.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마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빠져들어가면 뭐예요?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좀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또 때로는 뭐 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걸 맡기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어떤 분이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잠을. 마가복음 5장 35절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그냥 배에 부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따 깼어요. 깨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딱 그 말씀만 하셨어요. 참 주님은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싱거우세요. 항상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시죠. 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지혜로우시니까. 그리고 영적이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어떤 영적인 말을 할 때 굉장히 단적으로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그 엑기스를 담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굉장히 평이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엑기스적이에요. 그 말을,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말을 많이 하실 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굉장히 깊이가 깊잖아요. 깊이가 깊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의 능력이에요. 지혜의 능력.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람이 아주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삼손과 같이 힘이 있어서도 뭐냐면 그 바다의 광풍을 잠잠하게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삼손과 같이 힘이 없느냐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힘세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 쓴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뭐냐면 말씀 안에 정통 안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충만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봐도 믿음이 안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래. 근데 말씀이 내는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뭐냐면 그 있는 말씀이 내게 부닥쳐옵니다. 근데 내가 기도가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 읽을 때요 말씀도 잘 들어와요. 직접 말씀을 먼저 읽는 게 물론 좋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것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뭐냐면 힘이 생기고 예,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풍과 같은 게 일어날지라도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잠잠하라 고요라 바다를 갖다가 잠잠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게 예, 너희가 어제 믿음이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 말씀 생활 하냐? 기도 생활 하냐? 너희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에 충만한 가운데 너 있는 분량 가운데 그래서 네가 네 있는 근심과 걱정을 없애야 이게 평안함까지 늘 그런 삶을 살고 있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저에게 들려지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우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해보시죠. 근심과 걱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할 때는요 언제냐면 늘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을 때예요. 그게 그래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를 열심히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그 모든 게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부서질 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이 되는 응답 받았다라는 것보다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천국의 백성같이 살아가려면 왜냐면은 내 안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내 안에 평강과 능력과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그렇게 뭐 풍랑이 일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딱 그 시기가 되니까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어떤 환란이 할 때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주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빛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모든 동식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흙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흙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게 다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강력한 충만함으로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하늘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중노동보다 어렵다. 예, 중노동보다 어렵다는 건 뭐예요? 물론 저 노동하면 저게 힘들어요. 저 아파트 공사장에서 옛날에 일해봤는데 폼인가 이거를 위로 올리는데요. 제가 보십시오. 힘이 막 삼손같이 막 넘칠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노동하는 게 저에게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손이 가가지고 했으면 막 그냥 막 집어 던졌겠죠, 막 위로,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기도는 중노동보다 힘들다. 이건 뭐냐면은 내 있는 육체를 갖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앉아야 되고, 그다음 나의 몸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려야 되잖아요. 또 내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가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요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분들은 막 그 몸이 막 비틀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충만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장기간의 기도, 장시간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와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피곤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피곤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다윗이 10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얘기해요. 이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피곤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피곤하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요. 피곤해가지고 자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영적 변화와 현상 가운데 어쩔 때는 또 단령이 와요. 단령.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단 거는 피로를 풀잖아요. 그렇죠? 쉰 것도 피로를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영적으로 현상으로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피곤한 거 하나님을 하다 피곤한 거 기도하다 피곤한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수고를 보고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가 잠깐 앉았다가 한 5분이고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유 엄청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5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3시간 기도하고 정말 피곤하죠. 3시간 얼마나 기도하면은 그렇죠? 또 4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피곤하죠.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 희감게 되죠. 근데 그 피곤함이 뭐냐면은 나만 피곤한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다윗도 피곤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때에 뭐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너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갔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환난을 향해서 외칠 수 있잖아요. 환난아, 고통아,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형성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 지금 현재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우리가 기도했어요. 솔직히 우리 기도하면서 엄청 육체적으로 피곤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몸도 되게 아프고 끝나고 나면요 완전히 사람 몸소리가 찾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건강할지 예수님을 재정은 돌파될지어다 예수님을 사명은 감당하게 될지어다 지혜는 임할지어다 가정은 화평할지어다 인권은 강해질지어다 막강한 환경이 열리고 전국의 풍성함으로 채워질지 쉐키나의 영광이 이 시간에 들어갈지 예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고 떨어질지어다 쉐키나의 영광이 지금 예,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멤버님들에게 떨어질지 그 지역 가운데 떨어질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예,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불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 여호와께서 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예, 그분만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르기 야곱아 어째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자면 천하무적 슈퍼맨이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악마한테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름질해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예. 피곤하시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께서 24시간 그냥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요청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까? 이건 내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내가 못 들었냐? 아직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이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속하다 보면 영이 맑아지면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우리가 오늘도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다 들고 막 찬양했잖아요. 우리 나중에는 트와도 마이크 들고 해야 되고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괜찮아요. 열심히 찬양하는 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네, 불의 현상들이 막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찬양할 때마다 계속 바뀌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을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 개 계신 분들의 있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부터 가지고 딱 들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주여 하면은 저 멀리 구만이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하는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것처럼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을 찾기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에게서는 진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 하나님이시고 맨날 그렇게 똑바로 아니면 다 죽어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똑바로 안 해도 하나님 다 안 죽어요. 주님은 좀 이렇게 일으켜주고 저렇게 일으키고 막 이러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을 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인내하심을 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하심을 지극하심 그 하나님을 좀 만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에서 주눅드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내 마음을 깊이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있는 모든 길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 나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듣지 않고 벗어나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하면 샘을 줄 거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복자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 진짜 그런 하나님이세요. 진짜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 현재 이야기한 이사야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사야 때의 그 하나님이 예, 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아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뭔 얘기를 했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뭐냐 싱거우니까 예, 조금 더 이제 소금도 치고 고춧가루도 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양념을 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얘기해요. 그 뭘 배운가? 뭘 배웠는가? 근데 예수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뭘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마음의 힘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온유함과 겸손함인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때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신의 성품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품성이고 성령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게 신의 품성인 거예요.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라 이게요. 이거를 배우래요.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이스, 예, 프라우스예요. 예, 그것은 친절한 겸손함, 동정함이 많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함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좀 국률이 여기고, 예, 그 다음에 친절해야 돼, 친절한 거. 뭐 하면은 막 머리에 기부스가 딱 돼가지고 병원도 아닌데 맨날 기부스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뭐 영적병원이긴 하지만 그 영적병원은 그런 기부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부스한 걸 갖다가 고치는 게 바로 영적병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해야 돼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진정시키는 걸 말해요.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이 막 화가 났어요. 막 날뛰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진정시키는 거. 날뛰는 거 진정시키는 그걸 온유함에 그거네.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난폭하고 매정하고 잔인하고 친절하지 않는 것. 그런 것 가운데 친절하고 온화해야 돼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너희가 뭐냐면 신의 성품에 들어가려면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폭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말고 매정하지도 말고 딱 하면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도마뱀이 꼬리 딱 끊고 가잖아요.
그렇죠? 꼬리 딱 끊고 가. 그러니까 꼬리는 남겨놔요. 도마뱀은. 근데 어떤 사람은 꼬리도 안 남겨놓고 그 딱 끊고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매정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그렇게 오랜 세월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딱 끊고 어떻게 매정하고 딱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신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헤어짐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는 알고 보면 그런 실패들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다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 끄떡끄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뭐냐면은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온화해야 된다. 온화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노하고 난폭하고 매정하지 마라. 그리고 잔인한 경우도 있어요. 잔인하다. 정말 잔인하다. 어떤 사람을 짓밟는데 진짜 잔인할 만큼 짓밟으잖아요. 그건 뭐냐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성품에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온유함이라는 것은 친절하고 온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및 헬라 철학에서는 이 프라이스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사회적인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개념을 정렬과 무감정. 정렬적이잖아요. 막 정렬적이. 근데 어떤 사람은 무감정, 무감각해요.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렬이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고 이 양극단 안에서 뭐냐면은 중용의 덕이다라는 거예요. 이 중용의 덕이래. 중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아래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하게 잘 조절하는 거. 그게 중용이잖아요. 그래서 덕은 중용의 덕이다. 덕은 이렇게 중용시킨다 이게. 그래서 덕이 중용의 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함이 그렇다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또 찾아봤어요. 겸손함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타페티노스라고 해요. 타페티노스. 타페티노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그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겸손한 순종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신들의 옳은 법에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 있는 옳은 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를 복속시키는 거예요. 귀속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높은 것에 대해서 아래에 있고 낮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너희가 이걸 배우라 이거예요. 이걸 배워라.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런 사랑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있는 높은 존재 가운데 너희가 낮아진 가운데 있는 겸손함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가 섬김 가운데 나가는 그런 겸손함을 배워라.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절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또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애굽 그 있는 가운데 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미운 물건과 같이 취급받게 했다. 그렇게 하질 않나. 홍해 앞에서 또 뭐 쭉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것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뭐예요? 왜 원망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망 불평하는 거,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화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친절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받으려고 그래요? 온유함과 친절함, 이거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온화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친절하길 원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친절한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할 때 그 있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주님도 야 너 나 좀 잘해줘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좀 나한테 좀 잘해봐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무례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금을 원해요 은을 원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 된 입장에서 뭐냐면 그래도 널 낳아준 부모로서 지금까지 지켜줬으니까 부모가 부족하고 좀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좀 존중해주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대하지는 말어. 이걸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섭섭할 때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거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예,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안 주더라도 뭐냐면은 너에 있는 그 친절함을 원해.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근데 막 자녀가 막 푸시하고 그다음에 또 그럼 뭐 어떻게 그런 것 좀 있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 무슨 끼? 새끼 길러봤자 아무 소용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들이 마음 속상하니까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내게 은도 금도 뭐도 하지 말고 좀 나에게 좀 친절해. 내가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를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좀 나에게 좀 온화해줘. 너 좀 나에게 좀 온유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온화한 걸 배우라 이거예요. 온화, 주님을 향해서 친절한 걸 배우라 이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온화하고 친절한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온화하고 친절함을 배워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좀 대접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 그렇다고 또 나가가지고 시장 가서 큰 대접 사가지고 막 대접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대접하라니까. 예,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하고 주님을 향해서 친절하고. 이건 뭐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어떤 어리 때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일단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거예요. 온화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라 이거예요. 일상에서 원망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그거 뭐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래서 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난 친절해. 난 하나님에서 온화해. 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어. 나는 그러한 걸.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아, 주님 스스로가 그렇게 높이니까 주님이 안 겸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의 깊이를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난 추구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사람을 향해서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또 겸손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예레미야서 10장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을 하는 크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극진히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는 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긴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미 되시니라. 느헤미야 1장 5절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을 향해서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내 자식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요. 예, 부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본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을 보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그 한 사람은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시, 구원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의 어린아이까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갖다 금하지 말아라잖아요. 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헤롯 성전이 에?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사람들이 막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고 막 난리를 치셨잖아요. 그건 뭐였어요? 그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의 그 큰 성전보다 오늘 성령 받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찢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더 굉장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고 섬겨야 될 이유고 온유하고 친절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세가 온유함이 승한데 한번 되게 겸손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막 승질 냈어요. 자기 승질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탕탕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성질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성질을 부려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냈어요. 그게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도 영광받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나타나자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는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데 근데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에 이를 게 없대. 그리고 내가 그날에 귀신 내쫓고 병 잡고 천대 왜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모세가요 무리와 물가에서 기적을 행했다니까요. 뭘 해서 물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성질 내가지고 잘했다. 그래서 너 어쨌든 간에 기적을 나타내니까 엄청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모습 너의 있는 부분 너의 있는 거 네가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옛 품성 그 있는 악한 품성 가운데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 가운데 들어갈 정도의 있는 그 품성이 너에게 뿜어져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기적이 되고 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라. 왜 온유하고 겸손해?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높음 때문에 네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거든.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가 온유한 것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자면 천국까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데 뭐예요? 선지자였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쳤는데 근데 예수님 왜 모른다 하시나이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품성 가운데 하늘의 품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데서 그가 하늘의 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의 품성을 갖는 것이 그건 맞아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단계예요. 기적과 이적은요 그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은사를 부어주면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그때 딱 하니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 온유하고 겸손. 온유하고 겸손의 기본 바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고 두 가지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고 그 결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얼마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냐면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뭐냐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열매 맺는데 그날에 내가 열매를 찾으리니.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 넌 내게 와서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되냐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친절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맨날 맺지 말고 네 마음으로도 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주님을 대접해드리고 친절하고 사람을 향해 친절하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그리고 사람의 하나님 형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그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들어가라. 그게 온유하고 겸손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우리를 온유함과 겸손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